앞서 풀어본 내용을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Cambridge Business English Intermediate, 아린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해오셨을 텐데요. 자, 학교에서 그리고 시험용으로 공부한 영어와 실제 업무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가 차이가 많이 있으셔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으시죠? 자, 앞으로 저랑 같이 48강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 어려움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레슨 1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자, 세션 1의 vocabulary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실게요. 자, 오늘 보시게 될 내용은요. 저희가 자, 직무와 그리고 자, 기업 내에서 사원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실 거예요. 자,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실까요? 여기 보면 8개의 단어가 있으세요. 자, 이 중에서 좀 까다로울 만한 단어부터 한번 보실게요. Certificate, 저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격증 그리고 증명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럴 때는 자격증의 의미는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을 할 때 I got a certificate in education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교육 쪽에 자격증 아니면 수료증을 취득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 구별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degree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 학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대학을 졸업했어요. 저희가 bachelor's degree를 먼저 따게 되죠. 나는 공부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자, 석사에 들어가셨어요. 자, 석사 마치시고 나면 master's degree 받게 되시죠. 자, 이렇게 두 단어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 qualification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특히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formal qualification, 공식적인 인증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저희가 직접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experience죠. 그래서 experience는 경험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 직장 경력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보시면서 이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문장 안에서 사용이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보실게요. Our training program, 자, aims to, 자, aim to 동사 하면요. 자, 동사를 목표로 하다, 목적으로 하다, 이런 의미요. 자, 같은 의미 갖고 있는, 자, 유사 언어들 몇 가지가 있죠. aim at 명사, target 명사, focus on 명사, 세 가지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저희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teach you keep blah 라고 빈칸이 되어 있어요. 자, 뒤에서 클루를 찾으실 수가 있겠죠. such as using spreadsheet. 자, spreadsheet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뭐가 제일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skill. 자,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2번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although he lacked. 자, lack 하면 뭔가가 부족하다, 결핍되어 있다, 이런 의미죠. 자, 일단 formal, 공식적인 뭔가가 부족하대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서 클로 한번 찾아보실게요. such as university degree. 자, 대학 학위와 같은 저희 초반에 배우셨던 거죠. formal qualification. 그래서 자, 자격 요건은 부족하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3번 문제 보실까요? The something, 자, 뒤에서 또 클로 한번 찾아보실게요. You study for at university. 자, 대학에서 자, 공부했던 거. 자, 이 단어 중에서는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대학에서 배우는 거. 자, 학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3번은 쉬운 문제였고요. 자, 4번 문제 넘어가 보실게요. 4번에는 빈칸이 많네요. 자, at the end of the 4-week training, blah. 자, 4주간의 교육 과정이 제일 자연스럽겠죠. 코스 일단 넣어주시고요. 자, 그 이후에 저희가 보통 교육과정 수료하고 나면 수료증이나 자격증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you will receive a certificate. 첫 번째 배우셨던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you will gain, 자, throw 하게 되면 완전한, 꼼꼼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완전한, 자, company's activities, 자, 회사 활동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knowledge 넣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부 다 theoretical, 자, 이론적인 얘기잖아요. 자, there are a lot of things which you can learn from something. 자, 뒤에서 클로 한번 잡아보실게요. You will get working there. 자, 거기서 직접 일하면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게 될 자, 경험이 많이 있겠죠? 마지막에는 자, experience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5번 보시면요. 자, with our policy. 회사 내에서 어떤 정책이 있냐면, 자, professional. 의미가 두 가지예요. 전문적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직업과 관련된 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커머 뒤에 한번 보실게요. We expect him to soon become a manager. 자, 그 사람이 곧 과장 아니면 경영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기대를 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 직무 아니면, 자, 업무 개발 정책을 얘기하는 거겠죠. 마지막 빈칸은 developmen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직무와 사내 교육 관련된 단어를 한번 훑어보셨고요.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자, 네 단어부터 한번 보실게요. work, job, training course. 아, intermediate level에서 이렇게 쉬운 단어를 넣어 놓다니, 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자, 특히, 자, work and job. 저희가 자주 쓰고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자, 아마 지금까지 사용하시면서 실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저랑 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실게요. 자, work는 저희가, 자, 일이나 업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job은, 자, 직장이나 직업. 자, 그런데 또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you did a good job. 너 잘했다. 이럴 때일 잘했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자, work는 uncountable noun. 자, 셀수 없는 불가사 명사고요. 자, job은 countable noun. 자, 셀수 있는 명사다. 자, 이 말은요. work 앞에는 관사가 나와서도 안 되고, 자, 뒤에 s를 넣어서 복수로 만들어도 안 된다는 의미죠.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자, training. 자, training 연수나 교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위에 두 개의 관계랑 같아요. 자, uncountable noun. 자, 셀수 없는 명사고요. 자, 아래 보시면 자, training course라고 돼 있죠. 자, 교육 과정, 연수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다. 자, 두 가지 구별해서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자, 문장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자, 먼저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보실게요. 자, due to your excellence. 자, 너의 훌륭한 뭔가 때문에. 자, we have increased productivity. 생산성 의미하는 거죠. 생산성이 25%만큼 향상됐다. 자, 일단 훌륭한 업무, 일이라는 기본적인 의미 갖고 있는 work. 그가 더 자연스럽겠죠.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She has also done an excellent. 저희 아까 보시면, 자, do a good job 하게 되면, 자, 일을 잘했다. 자, 그 대신에 excellent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work는, 자, 셀수 없는 거니까, 자, job으로 넣어주시면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러면 3번 보실게요. 자, we haven't enough people to deal with this. 자, this amount of something. 아니면, a good deal of something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uncountable noun을 수식해주는 수량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job은 안 되고 마찬가지로 work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세 문제 보실게요. 자, 4번 보실게요. 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wish me luck in my new job. 자, 쉬운 문제죠. 자, 5번을 보실게요. I have to go on. 자, 두개 비슷한 의미인데 앞에 보니까 클로가 이렇게 딱 있네요. 자, 셀수 있는 명사다. Training course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I have to go on a training course. 자, 교육 과정을 가야 되는데요. 자, 목적 있죠? To learn about the new safety regulation. Safety regulation 규정, 규칙이라는 의미죠. 자, 안전 규칙에 관한 거를 배우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자, 6번 문제도 한번 보실게요. We need to give health and safety blah 라고 돼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자, training course냐, training이냐. 자,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네요. 자, 이 말은, 아, 셀수 없는 명사구나. 자, 트레이닝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자, 7번 보실게요. Is it possible to hold? 자, hold가 자주 쓰는 동사인데요. 어떤 행사나 conference나 회의를 개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피지컬한 거를 개최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course가 좀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헷갈리지만 쉽지만 항상 틀리는 단어 네 가지 한번 비교해 보셨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랩업 보실게요. 자, A, qualification,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formal qualification,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격 요건들. 아까 보면 certificate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나온 것 같이 bachelor's degree, master's degree, 자, doctor 안 짚어드렸던 단어네요. 박사 학위를 얘기하는 거죠. 공식적인 자격 요건이고요. 자, B를 보실게요. certificate, 자, 의미 두 가지였죠. 자격증이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증명서라는 의미도 있었어요. birth certificate 기억하시죠?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C 보실게요. professional, 전문적인 의미 외에도요, 직업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professional development, 자, 직무 개발 아니면 직무 육성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자, 지속적인 직무 개발이요. equally important. 자, 동등하게 똑같이 중요하다. 자, 이런 의미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D. 자, 쉽지만 헷갈리는 단어 work job.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실게요. 자, I have some work to catch up on. 자, catch up on. 좀 따라가고 이제 해야 되는 이제 업무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자, work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job이 직업이나 직장을 얘기하는 거였죠? 여기서는 직업의 의미로, I've got two jobs as a translator and a teacher. 자, 통역도 하고 있고, 선생님도 하고 있다. 두 개의 직업을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세션 1에서는 저와 함께, 자, 직무와 사내 교육에 관한 어휘를 한번 보셨고요. 자, 앞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게 될 거지만, 자, 반복 연습. 과정 끝난 후에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 거죠? 그럼 저희 조금 이따가 세션 2 리딩에서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